10장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양의 목자다. 문을 지키는 사람은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준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밖으로 인도한다. 목자가 자기 양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후 양들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의 뒤를 따른다. 하지만 양들은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멀리 도망간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이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앞에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며 강도들이다. 양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또 좋은 목초를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은 사실 목자가 아니며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그 사람은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만 남겨두고 멀리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늑대는 양을 공격하여 양들을 흩트린다. 그 사람은 단지 품삯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을 돌보지 않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아본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없고 다만 내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나는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또다시 편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그가 귀신이 들렸다 고 하거나 그가 미쳤다 너희가 왜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다가왔습니다. 수전절은 겨울에 지키는 유대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솔로몬 행각이 있는 성전 뜰의 주변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내태우게 할 작정입니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터놓고 그렇다고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였으나 너희는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양을 안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양들을 내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큰 분이시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유대인들이 다시금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에게서 온 선한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너희는 도대체 이 중에서 어떤 일 때문에 나에게 돌을 던지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말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선언하는데 너희는 다 신이다라는 말이 너희 율법에 쓰여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불렀으니 성경은 파기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상에 보낸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나에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을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나를 믿지 마라. 하지만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한다면 나는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단강 동쪽 전에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머물러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이 세례자 요한은 그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다 사실이었다 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